헝그리의 TV 정통 카드 배틀 RPG 카오스 드라이브 포 카카오가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카오스 드라이브 포 카카오는 일본 어플리봇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이 장르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 일본에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양대 마켓 인기 1위를 차지한 정통 카드 배틀 게임인데요. 모바일 카드 배틀 RPG로 이런 비슷한 TCG나 CCG가 가장 잘 되고 또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안드로이드 마켓 앱스토어에서 1등을 차지했었던 게임으로 기본적으로 게임의 콘텐츠나 어떤 깊이감, 그다음에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게임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시나리오와 이를 기반으로 한 싱글 미션 레이드, 현대적인 원화와 최고 레벨 돌파 시 변하는 화려한 카드 일러스트, 빠른 진행 속도와 다양한 스킬 시스템, 전체 유저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임 내 게시판 등 카오스 드라이브 포 카카오는 1등 게임의 노하우가 집약된 정통 카드 배틀 RPG인데요. 카드 배틀을 처음 접하는 초보 유저들이 즐기기에도 재미있고 편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 카드 배틀 RPG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의 화려한 일러스트는 기본이고,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시나리오와 그다음에 이런 시나리오와 카드를 바탕으로 한 싱글 미션, 그다음에 레이드, 그리고 유저 간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유저가 직접 길드원이랑 같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는 길드 배틀이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감은 카오스 드라이브 포 카카오만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길드 배틀은 물론 보스 레이드, 카드의 한계 돌파, 통상적인 미션 수행이 동시에 일어나 한순간도 숨돌릴 틈 없는 빠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터전인 지상을 둘러싼 세력 간의 분쟁, 숨겨진 이야기, 히어로와 히로인의 등장 등의 깊이 있는 스토리는 판타지를 좋아하는 한국 이용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아직 서비스 초기라서 못 보여드린 부분이 되게 많고요. 깊이 있는 시나리오, 추가적인 시나리오는 계속 선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새로운 카드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인 길드 배틀과 관련된 이벤트들을 계속 차례대로 선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하는 일본산 정통 카드 배틀 RPG 카오스 드라이브 포 카카오. 과연 국산 RPG가 득세인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헝그리의 TV